안녕하세요. 대만아저입니다. 대만 입국 9일차, 격리 9일차입니다. 밖에 날씨를 한번 볼게요. 와. 오늘도 날씨가 좋네. 아, 격리 9일차인데,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날씨가 좋습니다. 격리 9일차. 브이로그 갑니다잉! 아침이 왔습니다. 저도 뭔지 몰라요. 아, 제가 좋아하는 나물이에요, 이거. 이거 이름 뭐였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물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거. 대만에서. 이름 까먹었어. 소고기. 아, 면. 역시, 맛있어 보인다. 그냥 뭐, 오! 어우, 그 갈릭 향이 국물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런 거겠죠? 오호! 어우, 뜨거워. 맛있다. 어우, 국물이. 어우, 좀 짜다. 어우, 나물. 찜하네. 다 해서 가격이 225달러, 타이완 달러, 22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아니, 8, 한, 9,000원? 와이프한테 사진 보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식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맛있게 먹어볼게요. 문자가 왔나요? 문자가 와야 매일 한, 아침 한 10시 정도에 뭐가 오냐, 증상이 있는지, 1번을 누르면 feel good. 노멀 2번이나 3번은 어떤 증상이 있는 거를 문자로 보내줘야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맛있다. 이름 까먹었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맛있어. 이거 누구나,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 식감은 약간 부추 느낌인데, 근데 야채 맛은 거의 안 나요. 부추의 그런 향도 없고. 일단 먹어볼게요. 얘는 우거지 같은 느낌. 얘도 식감은 약간 우거지 느낌인데, 그냥 우거지 먹는 느낌이네요. 우거지를 약간 소금물에 데쳐 먹는 느낌? 아, 면이 맛있네. 면이 약간 진짜 사골국에 이면 넣어서 먹는 느낌이네. 아우, 국물이 진짜 사골국 맛이다. 아, 소고기랑 먹어볼까요? 생강이랑 같이. 아우, 맛있다. 생강이랑 먹어야 맛있는데. 여기다가 김치를 한번 얹어서 먹어볼게요. 맛있다. 와이프가 자기 살쪘다고 저거 살쪄서 나오라는데 많이 먹어야겠죠. 내 스타일이네. 얘는 내 스타일입니다. 숟가락인데 두 숟가락이 없어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면 최고. 면 최고. 이름도 모르겠지만. 아! 이거 보니까 생각났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이름 여기 있어요. 꽁신차이. 어? 225원인데 225원에 너무 행복해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I love Taiwan. 느낌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느낌. 8일차와 9일차의 느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크게 뭐 문제 없고요. 스트레스 없고요. 연락도 없고요. 누가 대화할 사람도 없고요. 와이프 말고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와이프가 이렇게 음식을 잘 주문해줘서. 오늘 아침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